안녕하세요. 두건조아 두 조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건조아 두 조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할 것이냐?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정갈과 그리고 또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타란툴라 총 두 가지의 절지를 제가 핸들링 할 겁니다. 핸들링. 사실 이 컨텐츠를 하려다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 꼭 제 손에 올려야 되나 하고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재밌는 콘텐츠를 원하시니까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잡담한 말을 그만두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핸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자, 첫 번째로 도전할 정갈은 바로 리틀 마블 정갈입니다. 리틀 마블 정갈. 리틀 마블 정갈은 약간의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일단은 핀셋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핀셋을 가져왔습니다. 핀셋. 일단은 제가 이거 딱 집을 때는 좀 위험해가지고 핀셋을 집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리틀 마블 사육장이 있어요. 자, 리틀 마블 정갈이 이렇게 그 극동 정갈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무서워요. 자, 여기 이 지금 핸들링 하고 있어요.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수 들어갔어요. 와. 여러분, 옷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저때 망했다. 아, 일단은 옷에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 겨우 꺼냈어요, 겨우 옷에서. 아, 쏘일 뻔했어요, 진짜. 와, 진짜. 오, 무서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딱 꺼냈는데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따라하다가 죽을 뻔 합니다. 와, 옷에 딱 여기 들어갔어요. 진짜 심장 떨렸습니다. 와. 자, 일단 리틀 마블 정갈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타란툴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란툴라 임시사육장인데요. 이걸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통은 아니고요. 키우고 있는 통은 이거가 좀 더 크죠. 큰 통인데, 자, 어떤 종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스파이링? 그때 요만할 때 새끼손톱 많을 때 데려왔거든요. 키웠는데 이만큼 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크게 보시면 손가락 하나 정도, 하나? 손가락 두 개. 마디 두 개하고 비슷합니다, 크기가. 이것도 되게 무섭네요. 오. 쫄려서 못하겠어요, 이거. 아, 여러분. 자, 보세요. 와, 이거는 좀 무리인데요, 무리? 입니다. 일단은 타란툴라는 제가 직접 손에 올리진 않고 그냥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걸 잘 종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종류를 아시면 댓글에 좀 종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엔 골덴리 아닐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더욱 재밌고 영향찬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